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이번 주 NFL 일요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프롭대진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모든 미식축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팀은 이번 시즌 프롭과는 거리가 먼 팀인데요. 이 팀은 바로 오늘 LA 램즈와 게임을 펼쳤던 뉴욕 제츠입니다. 제가 아까 트레버 로렌스에 대해서 커뮤니티 포스트를 올렸는데 그냥 어제 노틀담과의 경기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선수의 활약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지만 공교롭게도 뉴욕 대 LA 경기 중에 올렸더군요. 이로써 로렌스는 추운 뉴욕으로 가기보단 이제 따뜻한 플로리다로 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해드리면 NFL에선 가장 안 좋은 팀 성적 순대로 그 다음 연도 드래프트 순위가 배정됩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가장 많은 팀에게 다음 연도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로 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뉴욕 제츠는 오늘 경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0승 13패의 성적으로 이제는 드래프트 1픽만을 바라보고 탱킹, 즉 일부러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 연도 1픽은 거의 100% 트레버 로렌스이기 때문에 로렌스는 뉴욕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트레버 로렌스는 클렘슨에 들어가서 1학년을 보내자마자 모든 미식축구 전문가들이 이런 재능을 가진 선수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침을 흘리면서 바라봤던 선수입니다. 키 2m에 로켓 같은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도 빠른 선수니 모든 감독들의 이상적인 쿼터백이죠. 그래서 이런 쿼터백을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꼭 데려와야 하는 선수입니다. 프로레벨에서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런 재능은 일단 데리고 와봐야죠. 이런 제츠는 오늘 램즈와의 경기에서 17점 언더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츠는 이를 악물고 플레이를 하더군요. 9승 4패의 전적을 가지고 들어온 램즈를 상대로 올해 보이지 않았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샘 다놀드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스피드를 보여주더니 에런 도날드를 피해 공을 빨리빨리 던지면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바로 터치다운 득점을 합니다. 네, 좀 흥미로웠던 게 제츠는 8경기 연속 오프닝 드라이브 스코어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점수 낼 능력은 있는데 진짜 일부러 지고 있었던 게 아닌지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라스베가스 게임에서 마지막 플레이 블리츠는 진짜 거의 자살 플레이였죠. 뭐 아무튼 뉴욕은 여러 색과 2쿼터 인터셉션으로 수비도 잘하면서 LA의 공격을 완전히 틀어막습니다. 홀 선수의 인터셉션은 정말 집중력이 돋보였던 플레이였죠. 뉴욕은 여기에다가 펀트 블록까지 만들어내며 스페셜팀까지 미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쿼터 마지막까지 LA는 1점도 못 내면서 뉴욕이 13점을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 한 경기 평균 14점밖에 내지 못했던 뉴욕에게 전반에만 13점을 낸 거면 아마 기대치를 벗어난 미친 활약인 거죠. 이렇게 뉴욕도 잘하긴 했지만 램즈 선수들, 특히 공격수들은 정말 너무 못했습니다. 제츠를 상대로 당연히 이길 거란 생각을 가지고 방심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패스 드롭도 많이 보이고 여러모로 집중력이 확연히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프타임이 지나고 3쿼터엔 무슨 제츠 유니폼을 입고 마음즈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온더런에서의 정확한 패스와 아주 자신있게 던지는 미디엄 패스들은 다놀드의 USC 시절을 연상케 했는데요. 이렇게 베테랑 고어 선수의 런닝 터치다운으로 20-3 17점차 언더독이 17점자로 앞서게 됩니다. 사실 이 상태에선 전 제츠가 이번엔 이 리드를 어떻게 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LA가 터치다운을 만들더군요. 제츠의 숨은 의도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츠는 3점 필드골만 만들고 LA는 거의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정말 웃긴 게 뉴욕은 LA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준 것 같았습니다. 가끔 태클도 대충대충 하고 펀트 리턴 터치다운도 내줄 수 있는데 펀터가 태클을 만들질 않나. 뉴욕은 이렇게 계속 노력하지만 LA는 이 기회들을 점수로 환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프의 패스 미스들과 뉴욕의 빅토리 포메이션으로 게임이 종료되죠. 뉴욕의 헤드코치인 아담 게이스 감독은 포스트게임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매경기 이기려고 플레이한다
라고 말하며 올 시즌 첫 승리에 대해 정말 만족한다는 표현을 했고 일부러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리하려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정말 안 가는 말이네요. LA가 정말 잘했는데 뉴욕 제츠가 잘 맞서 싸워서 이겼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에선 잃을 게 정말 많은 LA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뉴욕이 결국 지려고 한 게임을 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샘 다놀드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을 했지만 이 리액션은 좀 당연한 게 제츠가 로렌스를 데려온다고 하면 다놀드 선수는 선발 자리를 뺏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로렌스를 데리고 오면 개인적으로 손해겠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물론 오늘도 크게 패배한 잭슨빌과 뉴욕 제츠 두 팀이 이제 1승 13패로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NFL은 잭슨빌의 스케줄이 더 쉬운 스케줄이라고 판단해서 같은 전적으로 시즌이 마무리될 경우엔 잭슨빌이 더 높은 드래프트 픽, 즉 1픽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써 잭슨빌이 계속해서 잘 지기만 한다면 트레버 로렌스를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어쩌다 보니 프롬 레이스보다 로렌스 레이스가 더 흥미진진했네요.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